주장이죠. 이 뜻은 거의 100% 동격 되실 겁니다. 그 주장이 이 that인 거죠. 어떤 주장? 지역 음식 생산의 cut, 음식 생산이 이 주어고 cut은 줄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자기가 사는 동네나 그 지역 주변에서 음식을 그 식품을 재배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먹는 거, 그것은 온실가스 배출이죠. emission은 emit라는 동사의 명사형이죠. emission. 이 배출하다가 배출. 요즘에는 이 emission이 배출 가스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흔히 말해서 온실가스요. 그럼 뭐라고 영어로? green house gas를 온실가스로 합니다. CO2를 기반으로 한 그게 다 emission으로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스 배출, 온실가스 배출을 삭감시키는다라고 하는 것, 주장. 어떻게 삭감해? 줄임으로써. by ing 알죠? 동명사함으로써잖아요. 어떻게 줄인다고요? 바로 burning of transportation fuel. 바로 이 교통수단이죠. 이 운송수단에 쓰이는 운송수단 연료, 항공연료라든지 이런 트럭 연료 같은 이런 운송수단에 쓰는 연료를 태우는 거잖아요. 그 burning, 태우는 것을 좀 줄임으로써 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라는 그것의 주장은, 실제 주어가 여기에 지금 주어고 얘는 동격 대시 여기부터까지 얘를 예, 떠받쳐 주고 있죠. 수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 우리가 먹는 거를 대부분의 먹을거리를 우리가 사는 동네 주변에서 또는 우리나라에서 다 생산하고 그거를 소비하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그거를 해외 배송한다든지 국내 배송 같은 경우도 뭐 저 먼 경기도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면 어떻게 트럭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기차에서도.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이 뭐 화석 연료를 태워야 되잖아. 그러지 않고 그렇게 안 하고 주변에서 뭐 진례, 진영 내지는 뭐 저기 가락 이런 데서 음식을 다 우리가 조달하면 뭐가 줄어들어? 운송수단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기름을 줄여두겠죠. 그렇죠? 그렇게 줄이면 화석연료 덜 쓰네? 그러면 어떻게 배출가스 줄어드네? 라고 하는 주장이 있을 수 있겠죠. 지금 현재 그것이 어떻게 야, 적으세요. founded은 근거 없는, 근거 있는 애도 지금요. 그런데 not이 있기 때문에 근거가 없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grounded 하면 근거가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근거가 없다. 뭐가 근거 없다는 거야? 그렇게 줄여봤자 별 근거 없다. 그럼 어떤 얘기 할 것 같아 앞으로? 아니, 그렇게 해도 아니더라. 줄이지 않더라. 극적으로.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다. 운송수단은 source다. 원천이죠. 바로 오직 11%의 탄소 배출, 그렇죠? 온실가스 배출의 12%인 거야. 어디? 이 식품 분야에서. 그러니까 식품 분야가 전체에서 탄소 배출을 하잖아. 푸드 분야에서 탄소 배출이 만일에 이게 1000이라면 1000에서 이 운송수단이 식품을 운송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그거는 뭐밖에 안 된단 말이야. 한 110 정도, 그치? 밖에 안 된단 말이지. 나머지 890은 운송수단 말고 그 재배하는 거, 그러니까 곡식을 재배하든 동식물을, 그러니까 동물 가축을 사육하든 거기에 드는 게 더 많이 든단 말이지. 압도적으로 많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reducing distance, 거리를 줄인다는 게 무슨 말이야? 무슨 거리를 줄인 거야 사실은? 그 식품의 이동 거리를 줄이는 거죠. 자, 생산된 산지에서부터 배추를 움직이는 거죠. 강원도에서부터 우리 김해까지. 고랭지 배추 맛있잖아. 그 음식이 이동하는, 뭐 한 다음에? 이것이 떠난 다음에, 어디? The farm. 생산지죠. 그러니까 강원도 생산지 산지를 떠난 이후 그 배추가 이동하는 거리를 줄이는 것은 far less important. 이거 중요하겠죠. 이것도 역시 시험 문제 포인트입니다. 훨씬 덜 중요하다. 그러니까 별로 안 중요하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네가 걱정할 부분 아니다. far가 뭡니까 여러분? 비교급 수직 강조하는 거죠. 오케이.
약간 좀 여러분 잠이 달아났을 거고. 여러분 비교급 강조 수식 하는 거 알죠? 뭐 있어요? Far, even, a lot, much, still까지 알죠?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이 다섯 개가 비교급을 강조 수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어떻게 그 농장을 떠나 그것 음식이 즉 식품이 또는 야채나 이런 게 농장을 떠난 후 그것이 이동하는 거리를 줄이는 게 덜 중요해. 뭐보다 뭐를 아예 농장 자체에서 낭비되는 에너지를 줄이는 것보다 덜 중요해. 그건 뭐가 더 중요하단 말이야? 적으세요. 농장에서 에너지 낭비 줄이는 것 더 중요. 이거라도 기억해. 그래서 선생님이 모의고사 대비 어떻게 하면 돼요? 내용을 파악하라고 하잖아. 이해를 하라고. 그리고 선생님이 집어주는 시험에 나올 법한 이런 비교급들, 동명사들, 그쵸? 이런 것들을 잘 봐요. 자, 음식. 자, 이거 다시 넣습니다. 이거 아까 또 넣어줘. 여기 현재 분사가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거예요. ing가 명사를 수식해 주는 겁니다. 즉 거리, 여기는 먼 거리라고 보면 돼요. 먼 거리에서부터 오는 음식. 그런 사실 더 나, 오히려 뭐의 측면에서는? 기후의 측면에서는. 알겠나? 기후를 위해 또 기후적 측면에서는 더 나. 근데 그건 어떻게 depending on 분사구문으로 많이 쓰는데요. 뭐뭇에 따라, 뭐뭇에 따라, 뭐에 따라? 그 식량이나 식품이 어떻게 자라났는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렇죠? 다 따져봐야긴, 따져보긴 해야지만 이런 뜻이야. 얘가 재배되는 방식을, 재배된 방식에서부터 어떻게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쓰는 거, 그렇죠? 뭐 내지는 그거를 따져봐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기후적 측면에서는 뭐가 더 나? 멀리 가야 되나? 망고 생산 제주도 돼 안 돼? 안 돼요. 만일에 시베리아에서 망고 먹고 싶어서 시베리아에서 망고를 재배한다 해봐. 온실가스에 얼마나 많은 열을 가야 되니? 1년 내내 힘들지? 그러니까 산지에서 생산해서 차를 이동하는 것이 낫다. 특히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예를 들어 field grown tomato 뭡니까? 밭에서 자란 토마토는 근데 그게 어떻게? which are에 빠져있어. 뭐요? 봐봐, 봐봐. 겨울 몇 달 동안 멕시코라는 더운 지방에서 배송되는 주어가 어디까지입니까? 이거부터까지. 겨울 몇 달 동안 멕시코로부터 배송돼서 오는 밭작물인 밭에서 자는 토마토는 더 작은 탄소 발자취를 가질 수밖에 없죠. 동그라미. 뭐보다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서 겨울 동안 생산되는 토마토보다. 어디? 온실. 하나라도 비닐하우스에서. 맞죠? 비닐하우스에서 생산하는 것과 밭에서 생산하는 것은 차이 있어. 비닐하우스 생산은 계속 난방을 떼야 되잖아. 하지만 밭은 그냥 따뜻해요. 그래서 그걸 대량으로 생산해가지고 멕시코부터 미국이나 한국으로 배송하는 게 더 낫다 이 말이야. 오히려. 그러니까 뭐가 심하기 때문에 농장에서 낭비되는 에너지 소비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줄이려고 하면 아까 88%에 해당되는 농장에서 탄소 배출을 아예 줄여라. 음성은 11%는 얼마 돼도 안 하니까 알겠나? 그러면 극적인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 이해됩니까? 자, in the United Kingdom, 영국이죠. 영국에서 meat는 뭐냐면, 아, lamb 뭐예요? 양고기죠. 영국에서 양고기는 travels, 이동해요. 약 11,000마일이니까. 1마일이 몇 킬로예요? 1.6킬로잖아요. 어마어마하죠? 뉴질랜드, 얘들아, 영국은 꽤 높은 데 있죠. 북반구에. 뉴질랜드는 남반구 여기 있잖아. 여기서 이동하는 거리가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영국은 양을 키울 만한 동네가 안 돼요. 왜? 풀이 습하기 때문에. 진흙밖에 없기 때문에. 초지는 뉴질랜드가 최고잖아요. 그 뉴질랜드부터 그 고기를 이동하는 그 양고기는 generate, 동사죠. 지금 이 저자는 굉장히 주어가 길고 동사는 개 짧습니다. 기본적으로.
뭐를 생성 이거 generate 생성하다 말이거든요. Only one quarter. One quarter 뭐죠? 25%입니다. 25%도 돼요. Carbon emission per pound. 어디? 1파운드당 1파운드 고기 1파운드당 생산 이거 배출되는 탄소 배출의 25%밖에 안 돼. 어디? compared 뭐에 비해? 뭐에 비교해서? 바로 영국에서 영국 사람이 직접 영국에서 양을 키워가지고 영국 사람한테 배송해주는 것보다 한마디로 영국산 양고기에 비해서 뉴질랜드에서 가져오는 양고기의 배출량이 4분의 1밖에 안 돼. 나머지 75%는 뭐야? 영국 양이 다 차지하는 거죠. 몇 배예요? 3배죠. 탄소 배출이. 그럼 어느 바보가 탄소 배출의 입장에서는 현지 생산에 더 안 좋단 말이잖아. 해외 배송이 더 좋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영국에 있는 농부들은 그들의 동물들을 어떻게 해? On feed. Feed 뭔지 알아요? 바로 예 여러분 알고 있는 사료입니다. 사료. 사료로 키워요. 근데 사료는 어떻게 해? 지금 관계대명사료가 됩니다. Must be. 되어져야만 된다. 생산 되어져야만 된다. 수동이죠. 사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 계속 화석열. 왜? 공장을 돌려야 되잖아.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 전부 다. Rather than 뭐이보다는 클로버 하면 뭐죠? 클로버. 풀이잖아, 클로버. 패스처가 초지야. 즉, 풀이 가득한 초지에서보다 화석연료를 떼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탄소 배출이 극도로 많다. 3배 이상이라는 거죠. 음식이 이동을 할 때 What matters most? 이게 바로 선포관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선포관대입니다. 이거 동사. 중요하다는 뜻의 동사입니다. 음식이 식량이 식품이 이동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리가 아니다. 그 뭐죠? Which is가 빠졌죠. 따라 볼까요? 이동되는 거리. 이런 것들 예, 소수령에 나오겠죠. 이따 PP입니다. 거리 입장에서는 이동되어지는 거예요. 이동 거리가 중요하지 않다. 그럼 뭐야? Not A but B니까 뭐야? 우리가 Not A but B 할 때 그 의미가 뭐예요? A가 아니라 B죠. 음식이 이동할 때, 식량이 이동할 때 중요한 것은 거리가 아니다. 뭐다? But the travel mode. 그 이동하는 형태 문제다. Surface는 뭡니까? 표면이니까 수상 또는 육상 이동 또는 공중에서 하는 비행기 이동. 그리고 뭐야? 그 선적량, 로드가 그 배를 싣거나 배에 있는 짐의 양입니다. 선적량의 차이다. 알겠나?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어. 본 위 글을 읽고 나서 탄소 배출에 영향을 끼치는 덜 일으키겠죠. 오히려 그 음식의 이동하는 그 방법 중에 더 중요한 것은 뭐다? 그 배송 방법과 배송 선적량이다. 뭐보다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겠죠. 다음 중 본문의 내용과 다른 것은 선적량이 선적량보다 거리가 더 중요하다면 반대말이죠.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대요? 선적량 그리고 선적의 형태가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근데 만일에 이거를 독해를 그 시험지 받고 하면 여러분 실력을 할 수가 없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알고 가라는 거야. 이해돼서? 그래서 벌크 뭡니까? 벌크. 대량이라는 겁니다. 대량 선적. 식품의 대량 선적은 halfway, 2분의 1, 반. 전 세계의 반을 이동할 수 있다. 어디? Ocean freight면, freight가 화물이에요. 즉, 해양 화물로, 바다로 가는 해양 화물로는 전 세계의 반을 갈 수 있다. With a smaller carbon footprint. 바로 더 적은 탄소, 뭐야, 발자취와 함께. 근데, per pound delivery, 뭐죠? 배송되는 한 파운드당, 그쵸? 그, carbon print가 훨씬 적은 거야. 뭐보다? Food traveling, Just a short distance. 뭐죠? 이거 아까 똑같이 말했죠? 현재 분사가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합니다.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식품. 그런 어떻게? 더 적은 선적량입니다. 그러니까 따라해봐. 이왕 가려면 따라해봐. 이왕 가려면 멀리 그리고 많이. 그게 탄소 배출을 줄인다. 알겠나? 그래서 시험 칠 때 어떻게? 이거 여러분 지금 만일에 이거 분석 안 하고 너희들이 대충 내용만 하면 틀렸던 게 뭐냐면 이런 것들에 대한 강조를 할 수 없어요. 비교급이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비교급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위에도 마찬가지로 비교급들은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비교급이 왜 내용 이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왜 숫자를 말하는 글에서는 그 비교급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더 많고 더 작으면 글을 글의 주제를 말하는 데서 큰 역할을 하거든. 예를 들자면 여러분 대형 트럭 알죠? 덤프 트럭 중에 총 18개가 양쪽에 9개씩 있는 게 있어요. 하나가 터지면 계속 할 수 있게 하거든요. 바퀴 왜 이러냐면 여러분 그 대형 트럭 보면 바퀴가 다 돼 있는 게 아니야. 몇 개를 보면 어떻게? 붕 떠 있죠? 왜 그래요? 그게 터지면 얘가 주저앉으면서 차보다 화물이 중요하잖아. 그래서 화물을 보하기 위해서 그게 엑스트라로 쭉 가게 돼 있어. 그 또 터지면 또 나머지가 한 두세 개가 떠 있어요. 그래서 총 18개 바퀴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바퀴 하나당 뒤에서 보면 어떻게? 두 개 같이 달려 있죠. 그래 맞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나 터지면 하나가 갈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어쨌든 18개의 바퀴가 달려있는 대형 그 캐리 트럭은 뭘 옮기려면 더 많은 선적량이죠. 아까 말했죠. 머치는 비교급 강조 수식입니다. 예, larger를 예, 수직하고 있죠. 더 많은 선적량을 뭐 픽업 트럭이 뭔지 알아요? 이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주로 타는 거 뭐야? 혹시 봤나 이렇게? 이게 사람 막 1인용 2인용 타고 뒤에 열리는 거. 이게 픽업 트럭이에요. 뭐 여기다가 어떻게 짐 실어봤자 얼마나 짓겠어? 얘보다 얘가 훨씬 더 뭐가 낫다? 많은 양을 선적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오히려 기름도 덜 쓰고 더 먼 거리를 가고 더 많이 주고 탄소 배출도 더 잘하다.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100배 많은 식품을 이동할 수 있어. As far while the burning only one third. 심지어 one third가 분수로 3분의 1이거든요. 즉 음식 배송되는 식품의 파운드당 배출되는 가스가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야. 뭐에 비해서? 픽업 트럭. 조그만 트럭이다. 우리가 말하는 1톤 트럭입니다. 1톤 트럭에다가 아무리 까닥 치려도 탱크롤이라고 거대한 그 컨테이너 그 있는 그 트레일러에다 실은 것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지금 굉장히 여러분한테 이해하기 도움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자, 요약하면 어떡해요? To reduce carbon emissions, it's much better to deliver food heavy loads of food to the remote places then to local areas. 이 말인 거죠. 무슨 말이냐?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훨씬 더 낫다. 많은 게 heavy load 하면 굉장히 많은 로드 양이죠. 굉장히 많은 식품 양을 배송하는 게 낫다. 어디로? to remote places 하면 이게 remote가 먼이거든요. 굉장히 먼 장소로 왕소까지 배송하는 게 낫다. 뭐보다 어디? 짧은 지역보다. 그쪽에다가 with small loads 작은 선적량을 가지고 짧은 거리를 가는 것보다 많은 선적량이 거리를 멀리 가는 게 더 낫다.